먹쇠만한 큰 새도 없다는 말처럼 가정경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냉장고를 잘 정리하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식재료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백미란 국민기자가 제안하는 알뜰 살림법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안이 상품 진열대처럼 깔끔합니다. 식재료 하나하나가 쓰임새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식거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반찬은 한 번에 꺼낼 수 있도록 쟁반에 받쳐놓았습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물에는 스티커가 붙어있고 채소는 1인분씩 나뉘어 투명 비닐에 담겨 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수시로 장을 보거나 한 번에 많은 식재료를 사던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낭비하는 그런 음식이 없게 되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먼저 다 소비하고 장을 보러 가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냉장고 정리는 식료품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있는 재료를 또 사고 먹지 못하고 버리는 식재료 낭비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비우면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만 식재료를 사면 보통 냉장고 정리가 잘 안 되면 한 30%는 그대로 버릴 거예요. 식재료에 또 낭비가 줄어드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드는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좀 줄게 되니까 가게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5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도 알뜰 주부들에게 인기입니다. 김영순 주부는 제철 식품이 풍성한 5일장 단골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장보러 나오셨어요? 네. 여기 5일장에 서는데요. 채소도 제철에 나는 거 싱싱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전통시장은 식재료 가격이 저렴한 데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영순 주부의 식재료비는 하루 만 원씩 한 달 30만 원.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5만 원씩 나눠 봉투에 넣어두고 한도를 정해 지출하면서 외벌이 빠듯한 살림을 흑자로 꾸립니다. 식료품비를 나눠 놓은 건데요. 5일마다 하나씩 가지고 장 보러 가요. 전통시장 제철 식품으로 가족 건강도 챙기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할인도 받고 냉장고 정리로 새는 돈까지 막는 주부들의 모습. 식재료비를 줄이는 알뜰 살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백미란입니다.